오늘은 강진군 도안면에 총 1074평의 매매가 4,000만원에 나온 임야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저 멀리 강진만이 한눈에 보이고 만덕산 기슭에 자리한 곳으로 정약용 선생이 있는 다산 초당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동백꽃이 만발하는 길을 맞이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집들은 몇 호가 안 돼서 한가로이 1,000평이 넘는 평수에 집 하나 짓고 내가 하고픈 거 실컷 하고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큰 도로변에 있는 임야가 가장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몇천평, 천평 하는 임야는 조용한 환경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다를 배경삼아 경사도도 낮고 용도도 준보전산지로 개발이 가능한 임야입니다. 곳곳에는 환경이 좋아서 민박도 있고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현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해당 매물인 임야로 가는 첫 번째 진입로부터 동백 꽃길을 맞이했습니다. 가는 길은 조용했고 마을 수도 없는 한가로운 곳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뒤쪽에 자리 잡은 곳에 위치한 임야의 길은 4에서 5m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를 지나서 마을 수가 5호에서 7호 정도 있는 곳을 지나면 3m 정도인 시멘트 포장 도로의 진입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차를 이동하는 진입로는 모두 지적도상 도로이고 해당 임야는 지적도상 도로가 모두 접하고 있습니다. 산에는 지적 말뚝만 가지고는 표시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 표시를 비닐 끈 같은 것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지금 보이는 하얀 비닐 끈이 묶여 있는 것부터 경계가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부터 포크레인이 올라갔던 흔적이 보입니다. 바로 앞 지적도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번째 필지인 37평의 지목은 임야이나 밭으로 사용하는 필지도 같이 함께 보입니다. 경사도가 낮은 야산 같은 임야이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포크레인이 올라가면서 잡목을 베어낸 흔적이 보입니다. 덕분에 올라가기 수월했고요. 해당 매물의 임야에는 무영고 분묘를 매도인께서 모두 처리를 했습니다. 내 구의 무영고 분묘를 모두 처리를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산을 타는 것을 힘들어 하는데요. 실제 공부상 경사도를 확인하고 촬영을 왔는데 제가 느낀 경사도는
더 낮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중간에 경계 표시를 끈으로 한 흔적도 보이고요. 곳곳에 소나무도 보이지만 얇은 대나무들이 빼곡히 있었습니다. 제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요. 곳곳에 무연고 분묘가 이장 처리해서 알리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바다는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잘 보이는데요. 산에 올라가면 아주 잘 보이나 대나무가 가리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대나무를 자르면 바다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공부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도상 도로를 사이에 두고 총 두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 모두 지목은 임야이고요. 면적은 총 1074평입니다. 임야라 산지관리법의 준보전산지와 생산관리지역의 용도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야의 경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사도는 15도에서 20도가 43%이고요. 10도에서 15도가 33%로 아주 낮은 야산 같은 형태의 낮은 경사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야를 중계하면서 저도 자그마한 산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지금 막 나오는 두릅도 심고 곤드레도 심어서 밥도 해먹고 하고 도라지도 캐서 나물도 해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 손님께서 산에서 산딸기를 채취해서 잼으로 만들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산딸기를 얼마나 채취해야 잼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잠시 했는데요. 자기 소유의 임야를 가지신 분께서는 키우는 재미도 있지만 산을 타면서 채취하는 재미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했습니다. 집도 짓고 오두막도 짓고 해서 하고픈 거 실컷 하고 하는 그런 쉼터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진군에 있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있는 만덕산 기슭에 있는 임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